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예, B&B 강남 밝은 세상 한과 이인식 원장입니다. 나는 이전에 라시라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백내장이 없어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수술하신 분 중에서 이거 나중에 혹시 백내장 수술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지, 그것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2000년, 지금은 2022년이니까 1990년도, 2000년도에 라식 수술을 받으셨던 분은 정말로 얼리 어댑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만 해도 별의별 괴담이 많았거든요. 라식 수술을 하면 뭐가 생긴다, 녹내장이 생긴다, 백내장이 빨리 온다, 백내장 수술이 안 된다, 뭐 그런 괴담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수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한 30대 때 수술을 했다, 그러면 벌써 50대, 60대가 되겠죠. 이제 막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 이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이게 백내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받은 라섹 수술은 눈 제일 앞에 있는 각막을 수술한 거고요. 백내장 수술은 그 뒤에 있는 수정체, 맑고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먹어서 뿌얘지거나 딱딱해지거나 해서 생긴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사람이 만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이니까 별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는 않아요. 몇 가지 명심을 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인공수정제 도수를 정확하게 재서 넣어야 되는데 라시라섹 수술한 후는 이 도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당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거를 도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아서 아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수술한 차트를 꼭 챙겨라. 그 차트를 가져와야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할 때 좋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오차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안 한 분에 비해서 인공수정체 오차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수술 안 하신 분에 비해서는 시력 목표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990년대, 2000년대 수술하셨던,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수술하면 약간 더 빗번짐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백내장 수술 자체가 야간 번짐, 밤에 약간 불빛도 번져 보이고 퍼져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예전에 수술했던 분은 라시라섹을 안 받던 분에 비해서는 약간 야간 번짐을 조금 더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한 가지 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이럴 때는 옛날에 라시라섹 받았던 분들은 다초점 렌즈보다는 단초점 렌즈, 그냥 다초점 렌즈를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초점 렌즈라는 거는 빛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우리가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까지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라식했던 부분을 통과를 해서 인공수정체를 한 번 더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라식 수술했던 부분이 넓거나 고르지 않다면 오히려 빛을 분산하는 다초점 렌즈보다는 단초점 렌즈가 사실은 시력의 질이 조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 60, 70, 80은 몰라도요, 50, 60대 단초점 렌즈를 넣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안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 같은 다초점 렌즈라도 빛을 덜 분산하는 좀 심플한 다초점 렌즈. 예,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중간거리, 원거리, 근거리, 중중간거리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심플하게 나눌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나누시면 저희가 원하는 근거리, 원거리, 선명도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라시라섹을 받으셨던 분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첫째, 내가 아주 좋은 시력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이전에 환상적인 경험을 해서 이번에도 또 한 번 환상적인 경험을 할 것 같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야광 번짐을 약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렌즈 선택도 인공성체 선택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욕심을 버리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